1번 함수 fx는 1 플러스 코시컨트 x분의 2x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미분한 값이랑 원함수랑 같다 이거죠. 그럼 얘 미분한 것부터 구하면 되자. 얘 미분하면요, 자, 몫의 미분법이니까 1 플러스 코시컨트 x 맞죠? 제곱분의 얘 미분하면 그대로 에 밑에 거는 1 플러스 코시컨트 x 맞죠?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이죠. 얘는 그대로 얘 미분하면 1 날라가고 얘 미분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나옵니다. 그럼 플러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이렇게 나오죠. 자, 요게 지금 형태고 요거 묶어버리면 1 플러스 코시컨트 x 전체의 제곱. 자, 얘는 이 x 제곱으로 묶을게요. 묶으면 1 플러스 코시컨트 x 그 다음에 플러스 코시컨트 x 그 다음에 코탄젠트 x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자, 이거 0 돼야 돼. 맞나요? 아, 자, 미안. 얘랑 얘랑 같대요. 그러면 자, 요거는 그냥 바로 붙일게요. 얘는 똑같이 1 플러스 코시컨트 x 분의 2x 제곱이고요. 자, 얘랑 얘랑 비교합니다. 자, 일단 분모 같아지려 그러니까 얘를 제곱해주면 얘도 1 플러스 코시컨트 x 이렇게 될 거고. 자, 비교할게요. 분자 맞죠? 이거 날려도 되죠. 분모 같았었으니까 날릴게요. 이렇게. 그럼 남는 건 얘랑 얘랑 같다는 거고, 남는 거 적으면, 자, 여기도 봐봐. 1 플러스 코시컨트 x고, 여기는 1 플러스 코시컨트 x에다가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니까 얘랑 얘랑 더한다는 말은 뭐예요? 얘가 0이면 되죠. 얘들 둘이 더한 게 얘랑 똑같대. 그럼 제가 0 되면 돼. 아,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코시컨트 x 곱하기 코탄젠트 x가 0이다. 자, 이거 정리하면 sin x 분의 1 곱하기 코탄젠트는요, 탄젠트의 역수죠.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뭐가 돼? 사인 분의 코사인이 되겠죠. 맞지? 이렇게 된다. 됐나요? 자, 근데 분모는 0이 될 수 없죠. 지금 문제에서 봤을 때. 그러면 코사인이 0 돼야 되고, 아, 따라서 코사인 x가 0이 되려면 x는 얼마가 됩니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되겠죠? 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fx가 나왔는데 f0은 0이고 f'0은 3이다. 그 다음에 요 내용 그대로 알 수 있죠. 20으로 하면 0 되네요. 그럼 f2도 뭐다 이거? 0이다. 그 다음에 미분한 값 f'2는 얼마다? 4다. 이거죠 지금. 맞나요? 자, 요걸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로피탈 쓰면 이거 바로 나오고 몰라도 이게 뒤에 0 있으니까 빼기 f2에서 정리해도 돼요. 자, 이거 가지고 이거 풀래. 자, 그냥 이거 쌤이 원래 치안해가 정리하고 이렇게 할 건데요. 그냥 그런 거 다 치우고 로피탈 씁니다. 자, x는 어디로 갈 때요? 2로 갈 때요. 분모는 1 됩니까? 그러니까 생략하고요. 분자 미분합시다. f'fx 맞죠? 곱하기 속미분 f'x죠. 자, 요거 x를 2로 집어넣어버리면 f'에 f2 맞죠? 그 다음에 f'2 이렇게 되고, 자, f'에 f2인데 f2가 지금 얼마야? 0이잖아. 그럼 얘는 f'에 0 곱하기 f'에 2 이렇게 될 거고요. f'0은 내가 어디 갔지? 3 됐나요? f'2는 4 따라서 답은 얼마 된다? 12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죠. 3번 두 곡선이 있는데 두 곡선이 있죠. 1선 위에서의 점을 P라고 한다. 자, 두 개 만나는 점에 1선 위에서의 점이니까요. 쌤이 연립시켜 버릴게요. 자, x 대신에 y제곱 다 집어넣어서 여기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3y제곱의 제곱이니까 y4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제곱 y니까 3y3제곱입니다. 됐나?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는 1인데 마이너스 1은 0으로 만들게요. 어차피 y값 찾아내려면 인수분해 해야 되죠. 자, 앞에 있는 두 마리 인수분해 할게요. 3y 세제곱으로 묶어내면요, y 마이너스 1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인수분해 하면 y 플러스 1, y 마이너스 1 됩니다. 따라서 y 마이너스 1로 묶어내버리면 3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요거 정리해보면요,
요거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판별식 써보면 0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x 추가하고 만나는 부분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0 되려고 그러면 y값 무조건 뭐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돼. 자, y에 1 집어넣으면요, x는 100% 뭐 돼요? 1 됩니다. 아, 따라서 아,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x는 1이고 y는 1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p점의 좌표는 1,1이다 이거죠. 맞지? 두 번째, 자, 접선이에요. P에서의 접선이에요. 그럼 미분해야 되겠네, 이거. 맞죠? 미분합시다. 첫 번째 건 미분하면 얼마 돼요? EY, DY는 DX. 이렇게 되죠. 편미분입니다. Y에 대해서 미분, X에 대해서 미분. 그러면 DY, DX는 얼마 돼야 돼요? DY, DX는 EY분의 1이고요. 문제에서 X와 Y 값이 1,1이기 때문에 Y 1 집어넣어버리면 첫 번째 기울기는 얼마 돼야 돼요? 첫 번째 기울기는 2분의 1입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해봅시다. 미분합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러면 얘는 6X.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두 번째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3Y가 되겠죠? 마이너스 3Y는 없어요, 이제. 그러면 얘는 DX. 더하기 Y에 대해서 미분합시다. 얘 Y 없으니까 패스. 얘 Y 정리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맞나? DY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얘도 DY, DX.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기울기 구하듯이 얘 분의 얘 부호 반대죠. 그러면 3x-2y 분의 6x-3y가 되고요. 됐나요? 여기 x1, y1 집어넣어버리면 여기서 나오는 접선의 기울기는, 자, 분모는 1이죠. 3 빼기 2니까 6 빼기 3이니까 3. 얘 기울기가 3이다. 됐나요? 자, 이때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한대요. 그럼 내가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얘는 기울기 2분의 1이니까 얘가 L1이다 치자. 됐죠?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 칩시다. 자, 두 번째는요, 내가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보이기 쉽게 X축하고 있는 이루는 각만 보여주는 거야 지금. 자, 요렇게 있다 칩시다. 그때 요 각을 세타라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요걸 알파, 요걸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탄젠트 세타는 뭐냐면, 탄젠트 얼마? 베타에서 알파를 뺀 값이죠. 맞죠? 탄젠트 베타에서 알파를 뺀 값입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고, 얘 덧셈정 이용하면요, 1 플러스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그 다음에 얘는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예요. 자, 근데 탄젠트 베타가, 얘가 지금 탄젠트 베타죠. 얘가 탄젠트 알파죠, 작은 거를. 맞죠? 그러니까 탄젠트 베타가 3이고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인 걸 내가 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1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1, 3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냥 분모 다 없앱시다. 2 곱해버리면요, 얘는 2 더하기 3, 얘는 6 빼기 1, 답은 5분의 5, 1 나오겠네요. 그래서 아, 탄젠트 세타의 값은 얼마다? 1이다. 되겠나요? 4번. 매개변수 세타로 나타낸 곡선이 있어요. X하고 Y가 매개변수 세타에 대해서 식으로 나타나 있고, 세타가 6분의 8일 때 대응하는 점이 8분의 3루트 3, 8분의 1이죠. 그러니까 세타에 6분의 8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X의 값이 8분의 3루트 3 나온다 이 말이에요. 대입할게요. 8분의 3루트 3은 A 곱하기 코사인 6분의 8 빼기 4분의 1에 코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고, 요거 계속 정리할게요.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A.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입니다. 그러니까 얘들 둘이 같아야 되죠. 이 말로 알 수 있는 건 A는 얼마다? 루트 3 빼고 2 날리면 4분의 3 나오네요. 맞죠? 두 번째 거 계산해 봅시다. Y값 8분의 1이죠. 8분의 1은 4분의 3에 사인 6분의 파이 빼기 b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정리할게요. 얘는 2분의 1이고 8분의 3이죠. 맞지? 얘는 1이니까 빼기 b입니다. 얘가 8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8분의 2. 따라서 b는 4분의 1 되겠네요. 지금 내가 알아낸 게 a값하고 b값을 다 구해버렸어요. 맞죠? 그래서 아, a는 얼마다? 그냥 여기 엄청 적을까? 여기 4분의 3이다. 요거는 4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쌤이. 자, 이때 접선의 기울기 구하래. 접선의 기울기는 결론적으로 미분하는 거죠. dy, dx입니다. 맞죠? 왜?
원래는 DY, D세타, DX, D세타 정리하는 거지만 나는 그냥 편미분을 정리하니까 DX, D세타 넘어가 버리면 DX, D세타 바로 나오죠. 자,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냥 바로 정리합니다. 세타로. 자, 코사인 미분하면요. 사인이죠. 자, 마이너스 4분의 3 사인 세타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얘 미분해버리면요. 자, 3 튀어나오고 플러스 4분의 3 사인 3세타예요. 그 다음에 Y도 미분합니다. Y 미분하면 4분의 3 코사인 세타고요. 그 다음에 얘 미분해보면 3 튀어나오죠. 마이너스 4분의 3 코사인 3세타가 돼요. 자, 이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교육이기 때문에 XY값을 알아서 대입만 하면 좋겠지만 이게 매개변수를 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타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 6분의 8 집어넣으면 되죠. 맞지? 6분의 8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 자,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자, 바로 갑시다.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입니다. 맞죠?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죠, 이거? 맞지? 2분의 파이죠. 6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그냥 1. 분자 정리할게요. 6분의 8 집어넣으면요. 4분의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분, 자, 얘 정리하면 이게 2분의 파이죠. 맞지?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입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 8 곱합시다. 분모 문제 전부 다. 자, 8 곱하면요. 마이너스 3 되고 여기는 6 되죠. 여기 8 곱하면요. 3 루트 3 나옵니다. 그럼 분모 3이니까 얼마 나와요? 루트 3 됩니까? 맞아요? 그럼 답은 4번 되겠죠. 5번. 함수 fx는 x백의 x분의 2. 이거 역함수를 gx라 하자. 그리고 hx가 gx의 제곱일 때 h'1을 구하라. 이 말은 일단 뭐 구하라는 거야? h'x부터 구해야 되겠죠. 천천히 따라가 봅시다. h'x는 얘 미분하는 거죠. 그럼 2 내려왔고 gx 살아있고 속미분이니까 g'x도 살아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h'1이기 때문에 2 g1 곱하기 g'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g1이 뭔지 g'1이 뭔지 말면 되죠. 자, g1은요 역함수이기 때문에 y값이 1 되는 놈이에요. 1은 x-x2, x분의 2. 요게 g1 값이 있죠. 여기서 나온 x의 값이. 자, x 다 곱해버리면요. 요거 x제곱 되고요. 요게 x 곱한 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x 되고, 여기 마이너스 2 되고 0 된다. 얘 정리하면 x-2에 x 플러스 1은 0이다. 따라서 x는, 0보다 크다 했죠? 2밖에 안 돼요. 됐나요? 아, 이 말은 지금 뭐야?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쌤 요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g, 뭐는, 1은요, 2입니다. 내가 요건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g'1 구하라 했죠? 자, 역함수. g'1은 f'g1분의 1이죠. 맞지? g1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다시 뭐가 돼요? f'2분의 1이죠. 그럼 f'도 구할 수 있어야 되네요. f'x부터 합시다. f'x는 카페값 미분하면 1. 자, 두 번째 거는요. 몫의 미분법이죠. 분모 제거. 맞지? 그대로 미분. 0 되니까 날라가고요. 미분 그대로 하면 마이너스 생기니까 쌤 플러스 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2 되네요. 어차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 f'2잖아. 2 집어넣으면 1 플러스 4분의 2. 요거는 2분의 3 나오죠. 그럼 얘가 지금 2분의 3분의 얼마야? 1이거든요. 분모 문제 2 곱해버리면 3분의 2 됩니다.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내가 잡았던 거는 얘는 얼마다? 2 곱하기 g1이 얼마야? 2 곱하기 g'1은 3분의 2 해서 답은 3분의 8 이렇게 나오겠네요. 2번입니다.